엑스레이 상에서 지금 왼쪽 무릎의 내측 부분이 좁아져 있는 거거든요. 예. 저 부분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중말기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하. 엑스레이 상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MRI 검사 결과를 보면 더 심각해요. 아하. MRI는 이제 뼈를 제외한 물렁한 신체 조직인 연부 조직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보시면 자, 저 빨간색으로 원 안에 들어온 부분이 연골이 다 있어야 될 부분으로 네. 그 회색으로 연골이 있어야 될 부분이 다 닳아서 없어져서 하얗게 물만 조형진강된 채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아프고 힘드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하.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안 좋으신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관절염이 이미 심해진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무릎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연골이 닳고 뼈가 부딪혀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야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도 40% 미만의 사람들만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네, 통증을 느끼고 이미 병원을 찾았을 때는 3기, 4기인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관리하는 게 관절염의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연골을 볼 수도 없고요. 또 연골을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골의 원래 두께가 3mm예요, 3mm. 야, 이렇게 얇다고? 아니, 우리가 평생 쓰는 연골이 그거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해서 수술을 들어가서 네. 정상 연골에 이제 보면 딱 요만해요. 어머. 어, 충격인데? 만두피네, 만두피. 네. 평생 동안 요 무릎 사이에서 네. 평생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계속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날은 쪼그려 앉아서 그렇죠. 일도 하고 어떤 날은 장시간 드라이브도 하고 이게 뭉개지는구나. 그러고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짜자잔. 아이고 진물이 나오네. 네. 아이고 달았다 달았어. 다 찢어져갖고 이렇게. 네.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나요? 그렇죠. 아. 저희 이런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바로 네. 무서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50인의 건강 바람이님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9번 바람이님, 9번 마이크 들고 계시. 네, 연골 하나로 평생을 써야 한다면 연골을 좀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들 수 있나요? 저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연골을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매일 운동을 하는데. 안 써야겠네요. 무릎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일상생활 혹은 습관 속에서도 많은 시간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릎 건강 망치는 습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